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기자회견 여러분들과 대신해서 다녀오면서 중간에 중계방송이 끊겼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왔던 언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고 무조건 이 언급 내용 받아가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자회견 우리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결정적인 멘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그 멘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느냐, HLB 기자회견 중계방송 도중에 중간에 끊겼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멘트가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HLB가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면요, HLB 신약 불발은 퍼실리티 문제다. 미 FDA 미팅 신청했다. 자, 퍼실리티가 무엇입니까? 시설이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놓고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신청을 넣겠다라는 말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게, 제가 직접적으로 갔다 왔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자, 그때 분위기와 어떤 모습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FDA 승인에 있어서 시설 문제다, 결국엔 이것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HLB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리보세나립이 간암치료제인데, 이 간암치료제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 칼렘리즈맙을 넣었을 때 병용효과로 같이 효과가 뛰어났다라고 나와줬습니다. 효과가 나와준 게 아니라 뛰어났다. 자, 이게 어떤 것이 뛰어났느냐, 간암치료제가 원래 간암치료제인데 어떤 것이 뛰어났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칼렘리즈맙은 어떤 겁니까? 면역항암제죠. 자, 면역항암제인데, 이 면역항암제 효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도암과 여러가지 두경부암, 자궁암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HLB가 지금 항서제약 시설 문제로 시총이 5조가량 녹았습니다. 전체 계열사 하한가 두 번 맞았어요. 자, HLB는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항서제약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야, 너희가 와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항서제약 회장이 내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결국엔 내한했습니까? 안 왔습니다. 누가 왔느냐? 부사장이 왔어요. 자, 부사장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약효 문제는 전혀 없다. 대신에 시설 문제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CPL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완해놓고 6개월 뒤에 다시 도전하겠다. 장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끊겨서 못 보셨겠지만 기자들만 웃고 있었지 저만 표정이 썩어 있었습니다. 왜? 장난한 거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냥 무난히 될 줄 알았던, 사실상 공장 실사 통과만 되면 무난히 될 줄 알았던 FDA가 이런 시설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진양곤 회장이 몰랐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시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이다. 자, 따라서 진양곤 회장이 어떻게 나아줄 건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멘트가 한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멘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 건데요. 자, 몇 번입니까? 010-6411-8706입니다. 구독이요. 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나와줄 시나리오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약간 맛을 좀 드리자면요, 어떤 모습이 나와줬느냐, 일단 그냥 믿어달랍니다. 믿어달라. 그럼 우린 믿음에 부응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주주들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호구처럼 지금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FDA 불발 사연에 있어서 이 사유들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엔 이제 와서 시설 문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정치 쪽에 관련이 돼 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건요, 만약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치었을 때 항서 제약이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도 FDA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흘러 넘친다고요. 여기가 제 매물대들이 많을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확실히 지금까지 시황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미보도 자료 HLB 항소제약 내한 리보세나이 단독 FDA 출원 가능성 아직 미보도 됐거든요. 출원 가능성, 리보세나님만 했을 때도 우수성이 평가가 좋았는데 굳이 항소제약까지 끌고 가면서 시총 5조까지 녹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한 분이 댓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영효과에서에 대해서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니요, 리보세나님은 제가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보세나님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표적 간암 치료제요. 칼렌디즈만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면역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장성 부분이 나와주는 겁니다. 이 부분만 깔끔하게 포기해준다면 같이 FDA 승인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 원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뉴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010-6411-8706이요. 구독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미보도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항서제약 내한 리보세나인 단독 FDA 출원 가능성 주주들 초비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러한 시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쵸?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드렸고, 이 구간에서 드렸고, 이 구간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제가 미리 정보를 캐치했다고 뭐 아무나 살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왜? 이평선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세력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줬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왔었죠, 공매도에 대한.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도를 드렸다는 게 정확하게 타점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왜? 이평선 구간을 돌파를 해줬으니 추가로 상승을 가져올 거고 FDA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시켜 드렸어요. 왜요? 이평선 구간을 내려왔었으니까 아, FDA 뭔가 잘못됐나 보다. 결국엔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 올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때입니다. 일단 HLB는요, 누구 선택에 갈려있다고요? 진양곤 회장의 선택에 갈려있어요. 한 번의 선택이 5조가량 시총을 다시 한번 복구를 해놓거나 또는 5조가 다시 더 높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미리 이러한 뉴스들과 정보들 미리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자론방에서도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주자론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 이때까지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나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되고 지금 미국 주가는 어떻고 화이트하우스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주목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과 말해서 막 여러가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황과 차트와 팩트만 체크해도 보통은 가겠네요. 보통은 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수익을 더 크게 먹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정보 기반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보 기반으로 다져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아, 내가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할 걸, 또는 아, 뉴스 나오기 전에 내가 매도할 걸, 이라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느꼈던 갈증, 제가 해소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들까지, 정확한 타점들 공유를 좀 받으시려면요, 010-6411-8706 뭐요? 구독입니다. 자, 제가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제가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의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건데 텔레그램방 입장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에 송출 안 됐던 이 미보도된 언급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고요. 잘 모르는 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 뿐만입니다. 왜? 기자들만 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언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조만간 올 것인데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거는 딱 우리가 이걸 봤을 때도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걸 보니 아,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오지 않았구나라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 소나기 다 맞아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황도 중요하지만 이 시황을 분석해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까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멘붕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실망 매물들도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인내를 해가면서 들어왔던 수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허탈함이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언급 그리고 미보도 뉴스 그리고 정확한 타점 그리고 시황 분석 자 이렇게 받아가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두려울 게 없으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010-6411-8706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를 드릴 것인데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조건적으로 나고자 한 명 없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 내용들, 앞으로 최신화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제가 친절히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손, 발, 제가 눈, 입, 코, 귀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오감을 제가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정보통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보통 주말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